다음 소개해드릴 접이 방식은요, 트라이앵글 폴드로요. 예, 말 그대로 삼각형을 만들어준다는 의미고요. 예, 반을 접어서 또 반을 접습니다. 이때 끝에 삼각형은 밖으로 안 나오게 해주시고요. 그리고 그대로 반을 접습니다. 그래서 위에 삼각형이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트라이앵글 폴드의 특징입니다. 일단은 반을 접어주시고요. 또 똑같이 반을 접어주십니다. 이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반을 접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또 그 반을 접습니다. 여기서 한 번 더 접으신 상태에서 완성을 하시면